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만반의 준비와 사전 지식을 갖추고 출발합니다. 방문지의 지도를 구하여 숙지하고 그 지방의 교통과 숙박시설, 사람들의 관습, 언어, 음식 등에 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며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준비합니다. 준비가 미흡하면 그만큼 당황하게 되고 곤란을 겪게 됩니다. 길을 몰라서 헤매고 다닐 수도 있고 기후가 맞지 않아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숙소가 불편해서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산을 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영화를 촬영하는 등 대부분의 일들은 미리 준비한 계획에 따라 추진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사소한 일에도 계획을 세워 행하는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 자체를 살아가는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옛말에 지혜로운 자는 문상 갔던 일을 잊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갔던 일을 잊지 못한다고 했듯이 눈앞의 일에만 정신없이 집착하여 죽음을 남의 일로만 여기고 살다가 갑작스레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두려움으로 눈앞이 아득하게 됩니다. 더구나 매사에 자신의 욕망과 이득만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가슴에 상처와 한만 남게 되고 죄는 죄대로 잔뜩 지어 후생에 겪어야 할 고통만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생에 대한 지식과 준비가 철저하게 갖추어져 있으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많은 결실을 얻고 다음 생을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한평생을 잘 살면 완성하여 대자유를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잘못 살면 파멸할 수도 있으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완성한 사람은 영원히 편안히 살 수 있고 실패한 사람은 많은 세월을 고통을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젊을 때 학문이나 실력을 갖추지 못해 직업을 얻지 못하면 세상살이가 어렵듯이 한생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 생에는 더욱 고생하게 됩니다. 이만큼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만 집착한 채 사는 목적도 모르고 아무 대책도 없이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의 수단인 물질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을 자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만 노력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돈에 인생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일단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위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신세계의 추구나 영적인 완성에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정신보다도 물질을 더 우위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근본 윤리가 무너지며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벌고 나면 인생에 있어서 돈이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외형적인 자극을 추구하므로 특정한 스포츠나 예술 등에 깊이 빠지거나 퇴폐적인 문화에 심취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거나 마약 등을 상습적으로 취하다가 몸과 마음을 파괴하게 됩니다. 돈은 근본적으로 삶을 편하게 해주는 수단일 뿐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허전한 마음을 채우거나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은 자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는 과정과 사는 것 자체에 애착 집착하지 말고 삶의 과정과 삶 자체를 자신을 완성하는 수단으로 여겨 열심히 살면 살아가는 데에도 문제가 없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도 이루게 됩니다. 즉 인생의 수많은 장애 속에서 해탈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지니고 살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와 역경을 뛰어넘으면서 자신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이나 온갖 역경이 자기를 완성시켜줄 수 있는 밑거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을 자아 완성의 계기로 삼아 쉽게 극복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역경을 괴로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므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퇴보하고 맙니다. 인생의 이러한 이치와 원리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면 장애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론이나 대책 없이 인생을 살게 되면 조금만 괴로워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아 완성이란 영혼이 변하지 않고 안주할 수 있는 안심 임명처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고립되어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의 실체를 찾지 못하고 직업이나 육신 또는 생각을 자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감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수가 나라고 대통령이 나라고 재벌이나 상인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나의 실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와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직업은 물론이고 부인이나 자식도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몸과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집니다. 일체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명예, 학문, 돈, 재산, 몸, 생각 등 모든 것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물의 근본이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영혼이 불변하는 마음의 실체를 체득한 자리를 안심인명처라고 합니다. 나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실체가 없고 의지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의미의 제법무아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안심인명처를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뚜렷이 서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어떠한 나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자신의 부동심을 시험하는 계기로 삼고 자기를 완성시켜주기 위한 경험의 일부로 생각함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보살들은 자기 완성을 위해 육도윤회를 합니다. 남을 구제하기 위해 지옥에도 자발적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에서 겪어야 할 것은 겪어가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결국 자기 완성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육도 만행이라 합니다. 이러한 고행을 스스로 선택하여 겪는 것과 강제로 겪게 되는 것은 그 결실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히말라야 산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합니다. 춥고 힘들고 산소가 부족하고 음식이 맞지 않는 히말라야에 대해 충분히 대비를 하고 가면 그 자체가 정복의 즐거움이 되지만 엉겁결에 아무 준비 없이 떠밀려 가게 되면 먹을 것도 없고 춥고 산소도 부족하므로 적응하지 못하고 괴로움만 겪다가 중도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힘든 경우를 겪게 되어 인생을 괴로움의 연속으로 여기게 되고 원망과 한만 남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자기 완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환경이 주어졌을 경우 그 상황을 견디어 나가고 극복하며 초연할 수 있는가를 시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세계의 움직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돌파구를 뚫어나가면 더욱더 강인해지고 지혜로워지며 자신을 완성시켜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공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괴로울 때도 있고 너무 즐거울 때도 있고 너무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자신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너무 즐겁다 보면 거기에 치우쳐서 방향을 잃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잃는 수도 있고 너무 슬퍼도 거기에 고립되어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자신이 실체가 없는 것에 머물러서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생각을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목적지에 가려면 이정표를 잘 찾아야 하듯이 자기 완성으로 가기 위한 이정표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런 이정표가 없는 사람들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정표가 없으면 주어진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정표를 찾았다 해도 자신이 직접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을 갈 경우에는 지도를 보고 찾아갑니다. 지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잘못 갈 수가 있으므로 지도를 철저히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도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연구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실천에 힘쓰기보다는 그 뜻만 살피고 평생 논쟁만 하므로 실질적인 얻음이 없습니다. 또한 이론을 너무 등한시하고 무조건 행동만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잘못된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려면 이론만 논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행동만 해서도 안 되며 지도를 보면서 방향을 충분히 설정하고
내가 맡겨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론을 확연히 알고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면 살아가면서 겪는 만고풍상이 밑거름이 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만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면 종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한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반면에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인생의 결실을 맺고 사후에 영혼이 평안한 자리에 들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구분하여 살면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완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인생의 이정표를 자신을 완성하는 데 두고 계속 정진하여 참다운 안심인명처를 찾아야 합니다.